이민년에도 우리 범띠생들한테는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화산 천신당의 구화산 보살입니다. 2020년도는 모두 호랑이 해인 걸 알죠? 검은 호랑이 해예요. 자, 우리 범띠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이 되게 많아요. 의리도 많고. 근데 이 장점이 오히려 이 본인한테 칼날이 되고, 단점이 되는 경향도 많아요. 인정이 많고, 의리가 많고,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다 보니까 입술 구슬이 끊이질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딱 중립을 지켜가지고 하는 거가 본인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범띠생들 같은 경우는 사업가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자영업자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을 하면은 크게 하는 거가 좋습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호랑이는 산중의 호랑이는 한 마리잖아요. 호랑이 두 마리면은 서열이 안 잡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우리 범띠생들은 하면은 아주 좀 크게 사업을 하면서 큰 굴에서 놀아야 되는 태생들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를 좀 갖추고 하는 거가 오히려 이 장사를 하고 손님을 끄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다 해가지고 또 공장을 막 3개, 4개, 5개 막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뭐한 빌딩을 다 사가지고 하라 이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해야만이 내가 이 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각자 밥그릇을 갖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사주팔자예요. 밥그릇을 갖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밥그릇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은 많아. 근데 내 밥그릇은 사실은 작아. 큰 제조업이나 큰 공장 막두 개, 세 개씩 하면 이 사람이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 못하고 접는다, 뭐 어쩐다, 망한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큰 물에서 놀아야 되고 좀 크게 움직여라, 이 뜻입니다. 이해가 가신 거죠?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뭐든지 하고자 할때 어떤 달이 제일 좋을까요? 음력으로 5월, 9월, 10월 달이 제일 좋습니다. 음력으로 5월, 9월 달은 삼합이 드는 달이고요. 10월 달은 육합이 드는 달이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그 어떤 걸 움직여도 좋은 달입니다. 어떤 달을 또 조심하고 어떤 달을 움직이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이런 달은 음력으로 4월, 7월, 8월 달인데 음력 4월 달은 충살, 햇살이 드는 달이에요. 음력 7월 달은 그냥 상충살이 끼는 달이에요. 그리고 음력 8월 달은 원진이 끼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든 무엇이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안 좋은 달에는 움직이지 않는 거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범띠가 얼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 친구들, 특히 학업에 지금 종사하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에 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범띠생 학생들은 북동 방향에 책상을 두고 공부하면은 성적이 향상되고 좋아요. 대신 남서 방향에 책상을 두고 공부를 하면은 집중을 못하고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 뿐만 아니라 우리 범띠생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는 잠자는 방향은 남쪽 방향이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어른들도 물론 남쪽 방향이 좋기는 해요. 근데 굳이 어른한테 제가 딱 추천을 드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더 좋아요.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이 남쪽 방향에 자면은 이 본인이 학업 성과가 올라가는 거에 더 플러스가 될수 있다 하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구화산 천신당의 구화산 보살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